자, 첫 번째 이슈는 공정위가 플랫폼법 제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자, 업계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정에 대해서 벤처와 스타트업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지난해 12월 공정위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를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서 이들이 시장에서 4대 반칙 행위를 금지하는 플랫폼 경쟁 촉진법 제정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플랫폼 시장에서의 반칙 행위를 막겠다는 게 골자인데, 국내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는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을 규제하고 또 스타트업과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배적 사업자 지정을 4개에서 5개 정도로 최소화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 글로벌 플랫폼으로는 구글과 애플 등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네이버와 카카오 같이 플랫폼 업체들이 지금 대상이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자, 4대 반칙 행위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나요? 네. 공정위에서 지정한 반칙 행위로는 자사우대와 체해대우, 그리고 끼어팔기와 멀티호밍 제한 등 4가지가 있습니다. 네. 먼저 자사우대는 자사 상품이나 콘텐츠를 다른 업체보다 유리하게 노출하는 것을 말하고요. 체해대우는 경쟁사보다 동일하거나 더 저렴한 가격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 끼어팔기는 자사 서비스와 다른 상품을 함께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것이고요. 멀티호밍 제한은 자사 플랫폼의 이용자를 다른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네, 일단 들어보니까 반칙은 맞는 것 같네요. 상당히 네. 이익을 주는 것인데, 자, 그러면 사례별로 좀 접근해 볼까요? 네, 지난해 공정위는 구글에 42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유가요, 공정위는 구글이 2016년부터 새로운 앱마켓 경쟁자로 등장한 원스토어를 배제하고 구글 플레이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게임사를 압박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국내 개발사가 원스톱에 입점하면 불이익을 주는 이른바 멀티호밍 제한을 통해서 시장 점유율이 90%에 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택시 역시 불공정 행위 제재가 이뤄진 시점에 시장 점유율이 73%에 이르렀다고 봤습니다. 현재 공정위는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에 유튜브 뮤직을 끼어 팔아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혐의로 구글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끼어 팔기 탓에 1등이던 멜론이 2등으로 내려앉았고, 또 점유율 격차는 향후 더욱 크게 벌어질 것이라고 공정위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들어보니까 이 반칙 행위들이 조금 만연한 상황에서 좀 업계에 좀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왜 업계에서는 불만이 있는 건가요? 네, 벤처 업계는 기업이 성장하기도 전에 사전 규제를 적용하는 법안이라며 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플랫폼법이 제정되면 경영활동 위축으로 서비스 제한이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사우대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무료 웹툰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멤버십 제도 운영이 제한되는 시기입니다. 관련해 벤처업계 입장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플랫폼 산업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에 캡을 씌우는, 그 한도를 씌우는 그런 규제이기 때문에 혁신을 위한 투자도 유치될 뿐더러 또는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투자들, 투자 유치, 해외 투자 유치 뭐 이런 것들도 저해가 되고 모든 기업들의 그 산업 자체가 유축되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제 이런 플랫폼 규제를 하려고 법 도입을 하려고 하다가 다 철회했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냥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사후 규제하면 되거든요. 굳이 플랫폼법을 만들어서 사전 규제한 것 자체가 이거 시장에 너무 안 좋은 그 시그널을 주는 거다. 네, 자, 보니까 업계에서는 사전 규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제 반대를 하는 것 같은데, 들어보니까 일단 해외 투자 문제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중복 규제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벤처업계는 법안이 법제화되면 기업들의 혁신 시도가 위축되고 이는 투자 감소로 이어져 결국 성장이 정체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국내 플랫폼 시장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규제가 도입된다면 국내 벤처기업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도 한국 시장을 외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겁니다. 또 이미 불공정 행위 등을 다양한 법으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 규제라고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플랫폼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 그리고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 행위를 공정거래법을 포함한 다양한 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플랫폼 분야에 대한 규제 공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플랫폼법은 중복 규제이자 불필요한 과잉 규제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전에 있었던 타다 금지법이 생각이 나는데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건가요? 네, 대표적인 기술 혁신 저해 사례로는 타다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타다는 기사를 포함한 렌터카 서비스로 앱을 통해서 호출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위버 콜택시라는 택시업계의 반발로 치열한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국회는 지난 2020년 100만 표를 가진 택시업계 요구를 무시하지 못하고 타다 금지법, 여객 운수법을 통과시키면서 플랫폼 업계는 물론 소비자의 원성을 들은 바 있습니다. 타다 금지법은 시장에 진입하는 것 자체를 차단했다는 면에서 플랫폼법과는 다르다고 보여지지만 결국은 벤처 스타트업들의 혁신 성장을 위축시킨다는 부분에서는 공통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로톡과 직방 사태 등 혁신 서비스와 기존 업계의 갈등 사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타다처럼 혁신적인 신산업을 자초시킨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정치권에서는 이런 갈등의 간극을 줄이고 또 혁신의 싹을 잘 키워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이런 혁신 서비스와 기존 업체들 간의 갈등을 정부가 좀 잘 조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정위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네, 공정위가 지난 24일 기자실에서 약식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정위 측은 플랫폼법 제정이 늦어지면 공정위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며 입법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플랫폼 기업 규제를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하면 심의를 마치고 시정 조치를 할 때쯤이면 이미 시장이 독과점에서 기업 분할 명령을 빼고는 어떤 조치를 하더라도 시장 경쟁 질서를 회복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또 사전 규제인 타다 금지법은 사후 규제인 플랫폼법과는 다르다며 오히려 국내 플랫폼 시장의 혁신과 성장을 막는 장애 요소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생태계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공정위는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오는 4월 이전까지 제21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마치겠다는 목표입니다. 네, 자, 공정위의 입장은 명확한 것 같은데 이제 업계의 반발도 조금 감안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4월에 법안 처리를 마치겠다는 계획이네요.